지금 여기 있는 애들은 일부 뽑아가지고 이제 그 위에 적심을 한 애들은 상토 조금 높고 다 이렇게 올려놨 애들이에요. 얘들은 좀 곰팡이 조금 적은 애들은 일부 뭐 씻어서 그냥 심어준 애들도 있고요. 네, 다행히 금들은 제가 뽑아보니까 괜찮아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다행히 금들은 곰팡이가 옮지를 않았습니다. 저 위에도 이제 심어준 애들이고 이쪽 지금 다이아 한쪽은 해가지고 심어놓은 애들이고요. 아직 멀었어요. 지금 보시면 이쪽에 다 갖다 오늘 뽑았습니다. 여기 다 대품들이거든요. 이렇게 큰 애들이에요. 근데 얘들 둘이는 엄두가 안 나요. 그래서 그냥 안 되겠어요. 그냥 키우고 이쪽에는 곰팡이가 좀 들어왔더라고요. 그리고 얘도 청옥인데 얘도 뭐다 떨어져 갖고 뽑을 수가 없고 전부 이쪽에 다 지금 오늘 뽑아서 저 화분 다 씻어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자, 여기 있는 애들은 아직도 제가 내일까지 쉬거든요. 그래서 작업을 다 뽑아야 됩니다. 여기 있는 애들. 아직도 안 뽑은 애들 많고요. 아, 지금 뭐그 버린 것도 있고 안 키우는 애들은 또 뭐. 키우겠다는 사람 주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아우 정신없는데 이거 이제 이제 뽑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심을 일이 남았잖아요. 근데 정말 한숨밖에 안 나오네요. 나 이런 일이 저도 지금 4년째 다육이 키우고 있는데 올해 처음이거든요. 이제 이파리에 입곰팡이는 있었어요. 그런데 흙 속에 들어있는 곰팡이는 제가 올해 이제 처음인데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네요. 완전히 뽑으니까 다 허옇게 곰팡이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깍지, 저는 깍지는 한 마리도 없었거든요. 저 방제 엄청 열심히 하잖아요. 깍지 때문에. 깍지가 너무 싫어가지고. 깍지는 한 마리 없었는데, 아니, 곰팡이가 이렇게 될줄 저는 생각도 못했고, 여기 계시는 분들도, 처음이래요. 이런 경우가 없었다고 하네요. 뭐, 장마가 길고 습하고, 장마 좀 길었잖아요, 올해. 그래서 그러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 다육이 어떻게 키우겠어요? 이제 올해 다 지금 뽑아서 다 적심해서 다 심어 놓고 이제 뿌리 내리는데 내년에 이제 또 그러면 그 내년 걱정이 되네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 하나 뽑아보면 곰팡이 냄새가 확 들어와요, 흙에서. 이게 흙 냄새 맡아보면. 한번 확인해 보시고, 곰팡이 있는 애들은 뽑아보면 버석버석하고 다 떨어져요. 손으로 훑으면. 녹아가지고. 그러니까 걔들이 물을 빨아들이지를 못해갖고, 말랑말랑하고 쪼글거리고 그러는 거예요. 아휴, 한숨밖에 안 나오네요. 또, 이렇게 될 줄은 아주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육이 키우면서. 그런데, 농장 같은 경우는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많답니다. 이렇게. 이렇게, 대품 창들이. 근데 아직 뽑아볼 생각도 못해요. 이분들은 지금. 이렇게 엄청 많거든요. 우리 옆집은. 자. 아예 이제, 뽑으면 다 그런 거니까 저는 그래도 여기 매니아님 창 키우시는 분보다는 키핑 다이가 세 개면 몇개안 되는 거예요. 막 다섯 개씩 되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 또 올리겠습니다.